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344명의 지원자들 중 70명을 뽑는 1차 심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음성에서 오신 거예요? 네, 충북 음성. 아, 뭐 아침 몇 시에 나오신 거예요? 아니, 아들, 며느리, 딸, 지원자. 다 같이 오신 거예요? 걔들이 데리고 갔으니까 오지 못해.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아유, 잠깐만. 예, 농사 찍고. 무슨 농사 되세요, 농장에서? 논 농사. 논 농사. 예. 누가 도와줘요? 아저씨가. 아저씨. 분이 도와주고. 예, 저는 수포를 옛날에 조금 했는데 옛날에 했는데 그거를 30년 했는데 지금도 하긴 하지만 수포 적자요. 적자인데 그래도 일이라고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제분들은 지금 몇 남 몇 녀세요? 딸이 다섯이고요. 아들이 하나고요. 근데 다 결혼시켰어요. 손자가 12명. 손자, 손녀. 큰일 하셨다, 진짜. 수고하세요. 노래 잘한다는 칭찬보다 큰일 하셨다는 찬사에 더 으쓱해지는 해방동이는 그런 세대다. 너무 좋죠. 어떤... 너무 기분 좋아요. 네, 댄스 씬 붙게 해주세요. 1945년생 오디션장에 말쑥한 양복 차림의 신사가 등장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SK에너지 전 부회장님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귀한 프로그램을 KBS 하는 이유가 함께한다는 뜻인 것 같아서 전문성의 어떤 특이성보다도 함께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뉴스 방송을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 별은 이 별이며 내 별도 어느 게요 잠자고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 수고하셨어요.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죠. 북한에서 자의를 찾아 목숨을 내걸고 남한으로 온 신동을 백설시대 70총천으로 노래 부른다는 건 사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독일 해방둥이들이 노래를 부른다니 이 북한의 이 노래가 전달되고 전 세계에 전달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내 고향 북쪽 땅 가고 파도 못 가니 임진고 우르마 원한 씻고 흐르느냐.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음정은 흔들리고 박자는 불안해도 저마다의 사연을 담고 열정을 담아 부른 노래들. 누군가의 못다 이룬 꿈이 담긴 그날의 노래들. 자식들 먹이고 가르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70년입니다.